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팁의 랩토와 토린입니다. 네. 그 오늘은 리뷰를 찍어볼 건데요. 어떤 리뷰냐 하면은 아시아나 A35900과 아시아나 A380800 리뷰입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지. 요. 자, 먼저 380 먼저. 자, 이게 380이고요. 네, 380. 이게 350입니다. 지금 이게 너무 크고 이게 너무 많으니까는 일단은 네, 350 먼저. 일단은, 아니 아니야. 케이스 80 먼저 하자. 50? 50 먼저. 아니, 80 먼저 할까? 80 먼저. 그래. 그럼 80 이거 380 먼저. 와, 여기 아시아나. 그죠? 여기 문양도 있고. 네. 색동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A380 사진도 있고요. 이렇게 여기에 에어크래프트 모델 야 윙렛이야 200대 1이라고 써져 있고요. 보겠습니다. 우와 여러분들 이거 안에 포장이 아주 와 단단하다. 야 이게 부서지지 말라고 아주 제대로 와 대박인데? 어? 여러분들 안에 짜란 안에 이거 뭐냐? 근데 왜지? 개봉하지 마지마 개봉해보도록 하죠. 와 이런 식이네. 와 Z엔진 안 돌아가. 오 짜부대 있어 여기가. 우와 벗기고 벗도록 하죠. 자 이제 앞모습 짜란. 와 이게 수직고리 날개 엄청 높아요. 이거. 다른 비행기들. 자 이것도 이제 날개입니다. 날개. 여기 7625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이상한 게 붙어 있었네. 여기 보시면 여기 날개 7625라고 적혀 있어요. 7625. 야 근데 기어가 없다. 네, 페인트가 벗겨졌네요. 아니야. 오, 이거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아니야. 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조립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반대쪽 날개. 여기 A380 800이라 써져 있네요. 지금 여기 날개를. 오, 야 이거 잘 끼워지네. 엔진 안 빠지게 조심. 엔진이 빠지는 거야? 응. 어우 잘 안 끼워진다 이거. 오. 오. 아 이거 떨어졌다. 얘 좀 주워줘. 오케이. 와 수평고리 날개가 여러분들 스케일이 장난 아니네. 얘 박스가 왜 여기? 박스 걸리적거리니까. 얘 무겁지는 않네요. 어 끼었다 겨우 끼었다. 꼬리 날개. 수평 꼬리 날개. 이쪽이 살짝 잘 빠진다. 하지 마, 하지. 자, 이렇게. A380. 와, 되게 멋있다. 와, 이렇게. 되게 크다. 이쪽. 길이를. 있습니다. 네, 길이는 나중에 재고. 이렇게, 네. 신발. 링가리 있습니다. 근데 바퀴는 없고요. 네, A350도 없는 건 아니겠지. 같이 느껴보도록 하죠. 이거 불량 아니야 설마? 아니야 불량이 이거. 제대로 끼웠네. 그리고 제가 저희는 다음 리뷰 때 이걸 여기다가 전시해두겠습니다. 보라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A30 모형이죠. 네 이거는 이제 옆으로 하도록 하죠. 잘가 80 잘가. 네. 자 그럼 이거 걸리적 거리는 거 버리 A350-900이죠 이번에도 내가 뜯을게 그냥. 자 여기 이제 이거 할게요. 혹시 A30 이런 거 뭐지 안 보이는데? 어 뒤에 보인다 이제. 빛을 너무 가리지 마. 이것도 바퀴 없는데? 와우!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스펀지나 이런 거 주면은 설명서. 설명서를 안 봤어. 아, 네, 이거 건너뛰고. 바퀴가 없어. 이야. 와, 에이사님 너무 멋있다. 이렇게. 동체. 오, 이거. 여기는 8078. 이게 더 무게감. 오, 제찐님 돌아간다. 이게 되게 무게감 있네요. 오, 진짜. 날개는. 이제 날개. 오씨, 이거 팬이 돌아와요. 네, 날개. 돌아간다고? 돌아가. 안 돌아가는데? 네, 돌아가. 이거 한번 만져봐. 돌려봐. 와, 윙렛이, 그리고 윙렛이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윙렛이 아주 멋져요. 와, 윙렛. 와, 이렇게 딱 끼우면은 제대로 다 끼우고. 와. 잠깐, 잠깐. 다 제대로 끼우고. 아, 끼우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A350 제 동체 이게 와 이거 제가 있고요. 얼마 아니 이렇게. 이건 내가 끼울게. 어 이거 좀 치우자. 자 이렇게. 근데 좀 이게 잘 안 끼워져요. 로고샵에서 샀는데. 이야 멋있다. 여긴 아시아나 A350 여기 A350 앞에 있고요. 윙렛이 아주 일품이야. 야, 윙렛이 아주 멋져요. 윙렛이. 네, 이렇게. 네. 리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너도 이리 와야지. 충돌한다, 펑! 자, 이렇게. 야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깔맞춤. 그럼. 바이바이. 바이바이.